뭐야? 이 중국인이에요? 대가호? 대가호? 대가 아니에요? 편안한 앉자. 응. 나 이거 다할수 있지. 잠시만. Hello everyone 이러는데, 이거 진짜 진심으로. 야, 매니저 한번 줘볼게. 양광님의 꿈 영상처럼 주사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빠른 같은 거왜 있지? 계속 뭐 진심 족 같은데 하는데 뭐라는데 대가 안 무슨 말이에요 저분? 진짜 야 이거 하지 마라 불니 진짜 왜 이러는데? 그거? 나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하시더라고. 눈 이뻐가 검정머리 이쁘다니까 염색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희 방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염색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의견도 존중을 하긴 했지만 저희 방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는데? 아, 저 중국어로 한자 뜻이 하이예요? 니하오. 아닌데, 저거, 아닌데? 아닌데? 하오는, 아, 맞나? 아, 하이예요? 니하오, 그만 하이 하세요, 제발. 맞다, 따지아하오인가 봐. 따지아하오. 맞아, 따지아하오다. 근데 사 중국인들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나 너무 신기하다. 맨날 볼 때마다. 가서 옷이나 사야겠다. 옷 사고, 그거 적어가야지. 오늘 뭐뭐 살지 적어가야지. 교보문고 가서 GTQ 책 사고, 일러스트 책도 사고, 인디자인도 사고, 오늘 너무 많이 샀네. 니자오 중국어름 니더 니거 워자오를 이들 따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중국인 아니에요? 이분 중국인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다섯 개 펜가에 감사합니다. 我是양팡 띠, 양팡 띠. 뭐야? 아, 谢谢. 별풍 谢谢. 별풍 谢谢. 왜 구글 번역으로 알아듣기 힘든데 나 웬만한 경우는 일본어로 먼저 번역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번역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계획이요. 아 맞아, 계획 짜야지. GTQ랑 한국스트리랑 인디자인 책 사고 그 다음에 책 사기 교문고 가서 그 다음에 옷 사기 끝이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학원 알아보기. 저거 중국 별풍선이냐고요? 내역 가보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잠시만 한번 보자. 제일 궁금하니까. 이거 봐봐. 방금 또 아이템인가? 아이템에서 봐야 되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별풍에서 봐야지. 별풍 내역으로 선물 받은 중국 별풍선. 진짜네. 야 진짜네. 아니, 저분이 진짜 중국 분이라는 거지. 여보세요? 언제야, 이런 기회 없다. 뭐해? 내가 통화해주는 기회 없다고. 야, 그거 나랑 전주 편또 찍자. 경주 편 말고 이제 전주 편 찍자. 뭐한데? 네 시험 끝나고 나면 나랑 같이 만나서 전주 여행 가자고. 방송만 할 거다, 이거니. 아닌데? 어? 아닌데? 어쨌든, 그럼 최성희도? 어 그래? 알겠다. 야, 20년 이내에 꼭 만나야 된디. 알았어. 화요일날. 그럼 우리 전주 가서 그때 여행 계획 짰던 거 그대로 하자. 1박 2일로. 응? 뭐라고? 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알겠다. 야, 아무튼 화요일에 니 학원 안 가? 나 이제 토요일 6시간이야, 이제. 이제 바뀌는. 아, 알겠다. 괜찮아. 친구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힘이 없어요. 힘들어 보인다. 저요, 진짜 막 이렇게 전화 와도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은 내 친구들 아무도 나한테 연락 먼저 안 온다, 진짜. 나 기분이 좀 그렇다. 중국 니 쯔천샹. 무슨 말인데 이게? 아 제발 성조로 써주세요, 성조. 당신이 하루 카드 밤에 더 나은 동안 중국에 살고 참조하십시오.
잠이 더 낮은 카드 사이에 당신이 중국에 살고 참조하시 나한테 중국어로 오라고? 나한테 중국어로 오라고 지금 꼬시는 건가? 아, 중국어로 오라고 꼬시는 건가? 밤에 카드 결제를 할 테니까 밤에 또 방송을 켜라 이런 건가? 나를 돈으로 사버리겠다 이런 건가? 밤에 카드 결제된다고 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나를 별풍으로 사버리겠다 이 뜻인가? 가을 동화쓰냐? 이게 무슨 말인데? 황사모니. 별풍으로 나를 취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무슨 뭘 마면 돼?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회장 달라버리면은 회장님 되려는 진짜 웃기겠다. 중국에서 먹히는 얼굴이냐고요? 저 근데 진짜 그 말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중국인들이 저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요. 한국 유학 아 한국인들은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올때 근데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번호 따인 적도 있었어요 중국인 유학생한테 허언이 아니야 이거 진짜 안돼내 친구 인증 근데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나랑 어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네가 뭔데 난 그땐 진짜 피했었지. 왜냐면 내가 진짜 매장 당할까봐. 장기매매 당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했지. 너 몸매가 초딩이잖아. 중국이 초딩 몸매 취향이냐고? 너한테 중국 냄새 나서 그런다고? 아, 미안한데 진짜 그런 소리 너무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글로벌하게 먹보당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지잡대도 중국인 유학생 있냐고 하는데, 울산에 진짜 많아요. 울산에 유학생 진짜 많아요. 특히 이슬람권도 진짜 많아요. 콩이지님 어서오세요. 너구리 동동님, 동동님 콩이시 왔어요. 동동님 콩이시 왔어요. 장기매매도 사람 봐가면서 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쪽 팡매야? 중국은 겨털 제모하면 복 나간대. 영구 제모하지 말고 길러서 중국 진출하자고? 그럼. 계속 보여주는 거지. 아, 그래서 걔도 그걸 걸렀나? 겨털을? 저 이제 좀 나가보겠습니다. 6시네? 7시에 방종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슬. 교보문고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아, 교복 10시까지. 알겠어요. 잠시만요. 초보, 아, 초보는 게 아니라. 헤라님, 어서오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슬픈 게뭔줄 아나. 내 친구들은, 우리 학교 애들은 전부 다 시험 공부가 아니라, 미대는 말했잖아. 평소에 계속 과제를 해야 되는 거라서 괜찮은데, 내 친구들은, 내 진짜, 여기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시험 기간이라고 안 만나준다. 그래서 혼자다, 항상.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다. 저요, 저, 오늘 그냥 켰어요. 우리가 남이걸. 저요, 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오는 편은 아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 진짜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모바일로 끌게, 그러면.
그거 모바일로 켤게요. 아무도 안 들을 거면서. 아, 맨날 이런 식이다, 얘가. 너네는, 야, 너네는 진짜 야방 캐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야방을 하면은 막상 아무도 안 본다, 얘가. 맞나, 아이가? 상처받는다, 진짜. 진짜 이런 거뭔줄 알지? 나한테 밤샘 방송하라고 계속 이렇게 놔주고 내가 밤샘 방송하면은 나중에 밤새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아무도 없는 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데 이게? 저녁에 별풍 사준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그니 지하여 지퀄은 워 지하여 우퀄은 워 바바 마마 메이메이 디디 허워 워시 한국어른 Can you understand English? I like English. Yes, I understand English. Please speak English. 아, 이분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중국어 선생님 대준다고 지금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중국어 어구로가 아니라 저분 진짜 중국인이야. 저분 진짜 중국인이야. 별풍이 중국 별풍이 돼 있어. 예, 네, 중국 별풍 아까 봤는데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분 다섯 개 쓰셨어요. 중국 별풍 선물 받은 중국 별풍선에서 이분 다섯 개 쓰셨어요. 중국 별풍이에요. 물 건너왔네, 진짜 웃기네, 진짜. 에 중국에서 쏘신 거죠. 아, 근데 저거 한전하면은, 이게 한전이 아니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중국 그거랑 우리나라 물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니까. 넥스트님께서 나간다. 은지야, 다음에 보자. 안녕히 가세요. 뭐란 거예요?
세계세 중 이건 뭐지? 이걸 모르겠다. Thank you all. 땡큐 에브리원. 대체 누구한테 감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사람 또 뭔데? 이 일본이가 이 사람은 뭔데 이게 지금? 그냥 비정상회담도 아니고 무슨데?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이 봐봐, 밤이 되면은 화질이 안 좋아진다. 나 진짜 이렇게 말하고 끄야겠다 그냥. 아니 근데 저분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야 유신이 개빠졌다고 하는데 니 얼굴? 자니 얼굴 나여 알못인데 화장 살짝 두껍지 않은 연한 게 좋은데 저요 별로 그렇게 두껍게 한게 아니에요. 그놈의 유역비 필러 안 맞아요. 아니 20살도 안 됐는데 무슨 필러를 맞고 다니는 필러를 맞았으면은 Because I love South Korea TV series. What? 아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저 태양의 후예 팡해교를 어떻게 알고 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 배 아파. 잠시만. 나배 아파. 너무 아프다. 아, I love China and I love Chinese. I love China and I love Chinese. 아니, 진짜. 왜 내가 중국어 공부하거나 영어 공부할 때마다 봉준업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방송을 하면 봉순 뭐라고? 아니 방송을 켰으면 방송을 해야지 왜 중국어를 취하고 있냐고. 아니 우리 방에 중국어 중국인 큰 손이 돌았거든요. I like watch making 이런데 making이 뭐예요? making이라는 드라마. 와 중국인님께서 또 5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킹버티 형님께서 또 1개로 통큰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저분 우리 방큰 손이거든요. 진짜 진짜 중국풍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까 저분이 5개 쏘셨잖아요. 또 5개 쏘셨거든요. 지금 중국인 별풍이어서 지금 큰손 들어와가지고 지금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레오레로 좀 그만 찾으세요. 얼리 아 뭐라고? 멀리 있기님께서 또 1개로 감사합니다. 과학 시간 고래님께서 또 1개 감사합니다.
아, 뒤진다, 진짜. 그만해라, 쪼! 그만해라. 지금부터 하는 사람 다 강퇴시킨다. 시답! 개새끼 이거. 그거 하고 저는 연방씨 아직도 뭐라고요? 옷 사러 안 가셨습니까? 아직 옷안 사러 갔어요. 7시에 방송하고 이제 옷 사러 간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할게요. 제발 물알! 물알! 아. 우리 기능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아, 양보팡지. 제발. 아, 제발 그만해. 너 미친 거 같다 진짜. 너 오늘 섹시하네. 하는데 고마워. 이런 주책 바가지. 이게 바로 아재 유혹하는 거죠. 다리 안 간지럽고 아재 유혹하고 있거든요. 하지 마, 새끈빠끈 후쿠나. 제발. 아, 진짜 왜 이래. 만세 예보라고요? 안 돼요. 곧 겨 제모하러 간다니까요. 겨 제모하고 나서 좀 당당하게 격분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봄 시작돼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그거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는데? 야, 양팡아, 저 중국인이 너 중국 방송에서 방송할 수 있냐는데, 진짜요? 아, 근데 그거 들어왔었어요. 중국에서 같이 방송하자고, 무슨 무슨 새로 생긴 신생 그런 거에서 막 저한테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저한테 하자고, 큐큐, 거기서 저한테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정확히 무시했지. 내가 뭔데 거기 가서 그걸 방송하느냐 그럴 거지. 지금 여기서도 벅차 죽겠는데, 여기서도 의사소통 안 되는데, 나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안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헬로 이러고 앉아 있겠냐 이 말이지. 안 그래? 아, 잠시만, 나 방금 또 스폰 들어왔거든. 아,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진짜 방송도 제대로 안 하는데 계속 스폰 들어오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신기 동방신기 진짜 신기해요 너무. 흥민이 버프 그런가? 잠시만 내 혼자 볼게. 아, 몰라. 계속 이상한 건 아닌데 좀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데서 계속 온다.
화장품. 화장품. 아, 근데, 아, 화장품. 우리 아빠가 화장품 사업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봐도 되나? 화장품은 괜찮잖아요. 저 솔직히, 피부 솔직히, 피부는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눈이랑 코랑 입은 뭐, 아, 콘, 눈이랑 코랑 이런 거는 인정 못해도, 피부는 솔직히 인정하니까, 이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너 모공 있긴 있는데 잘안 보여요. 아, 됐고, 앞머리 일부러 저렇게 한 거냐고요? 이거 고데기 못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우리 여러분, 제가 사람 많이 들어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뭐가 보여요? BJ 양팡도 맞다. 짬툰. 이거 진짜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완전 꿀 같은 진짜 노다지거든요. 노다지. 제 방송국 페이지를 들어가요. 안 나오네. 제 방송국 페이지를 들어가면 여기 액박이 뜨는 거를 클릭해요. 그럼 뭐가 나오게요?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브 여기 한번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이거 동영상 안 보셔도 되니까 구독만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끄러워 닥쳐. 뱃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웹툰 짬툰은 꼭 눌러보시면 무엇이 뜨게요? 짬툰 코인이 떠요. 그래서 이거 쿠폰 등록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고 쿠폰 등록하시면은 진짜 노다집니다. 여기 아세요? 연재 들어가면은 코믹스 이런 거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액션 스포츠 드라마 무협 다 있어요. 성인 19 정말 보다가 어? 진짜 하더라도 밖에서는 dance okay 해 뜨고 네 화장도 뜨고 난 먼저 자리 뜨기 전까지 계속 그거 야 쓸만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다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지. 무엇이 분수가. 그래서 아유 아나 진짜 혼날 것 같다 이러다가. 야빠님 곁들 클로즈업 몇 개입니까? 만개 받을게요.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잠시만 좀 볼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제 겨털을 보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무슨 몸에 털이랑 털은 다 보겠네요. 겨털 한번 보여줬다가 진짜 만 개의 창렬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데 지금 내 속사정이다 내 속사정. 융털 융털. 아, 됐다. 내 속사정입니다. 앞머리 그런 거냐가 무슨 뜻이에요? 없을까? 근데 애기들 악플 못하게 아프리카 못하게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어 맞아 나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애기들 아프리카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19금 거는 것도 엄마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 다 보니까 아 진짜 좀 그렇더라. 내막 뭐지 저번에 그거 그 뭐지 통영 갔을 때 거기 초딩 애들 있었거든요 조카들.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막 철구님 흉내 내고 하는 거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약간 진짜 너무 놀랬다니까 그거 보면서 어막 나한테 막어야 이거 해줄까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걔가 하면서 이거 하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닥치세윤 닥치세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 진짜 지들끼리 막 닥치세윤 닥치세윤 이러면서 이거 내가 먹을 거예요 막 이런 계속 여운을 붙이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무슨 말투야라고 하는데 나한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야리는 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혹시 막 이런 거 아냐면서 앙기무띠 이런 거 아냐고 물어보니까 저 완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린애들보다 20대가 하는 게더 극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더라. 내가 맨날 방송에서 인정, 어, 인정, 이거를 밖에 나와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서면에서 인정, 어, 인정, 인정, 어, 10인정!
친정 막 이랬거든. 그래서 내 친구가 진짜 쪽팔려하면서 달아나더라. 니랑 같이 못 다니겠다고. 니 언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러면서 미안하다면서 아 그래 나는 인정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썼었거든요. 내 친구들이 막 계속 쓰길래. 근데 그게 너무 인터넷 용어여가지고 안 쓰더라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여자애가 씁이 뭐냐면 돼요. 죄송합니다. 양팡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아직 안 보냈어요. 죄송한데 진짜 안 보냈어요. 아, 맞아. 가가지고. 오늘 교보문고 가거든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것도 편지 지고 사야 돼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야겠다. 나도 갈게. 안녕! 완벽한 케미스트리 서로가 저이옷 입고 나가면 안 되겠죠? 여자는 그렇다 해가 여자가 그거가 그거라고. 아, 왜 이래? 진짜 제발. 야방이요. 야방은 할 수는 있죠. 여자가 원래 범죄를 일으키는 건 여자들의 잘못이라고. 그옷 입고 나가면 겨털 보이는 건 상관없어. 왜냐? 겨털 없거든. 근데 이거를 입고 나가면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를 다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되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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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바로 드릴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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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쁠 때면 애교 섞인 셀피로 대답하는 걸 남자들은 다 똑같대 처음에만 잘해준대 널 보면 그런 말 못해 매일매일 새로운데 뭐 부끄럽지만 못 믿을 말 한번 할게 아, 저 빵디 없어요. 내 빵디 진짜 없어. 나 빵디 진짜 없어. 그래서 고3 때 진짜 힘들었어요. 방석 없었으면은 의자에 못 앉아있었어요. 너무 엉덩이 뼈가 물려가지고 그 엉덩이 뼈 뭐지? 고3 때 하루 종일 앉아있어가지고 엉덩이 뼈가 너무 물려가지고 그뼈 여기 부딪히는 여기 딱이딱 엉덩이 거기에 물집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가지고 힙업 플러그인 채팅도 있더라고. 플러그인 채팅도 있는. 저는 가겠습니다. 네, 저 천년 기념물이고 가겠습니다. 뭐야, 되네. 아직까지 되는데. 뭔데? 잠시만. 아, 야방 할수 있으면 야방 할게요. 제가 바로 킬게요. 이거 한 번씩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만 눌러주세요. 동영상 보셨으면 좋겠지만, 유튜브 구독 좀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되게 조금 야박하네요, 인심이. 사람들 인심이 너무 야박하네요. 아, 191개. 저 이제 순위권 600위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만약에 10만 구독자가 만약에 10만이 되면은 방송을 안 하는데도 구독자가 10만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방송을 키고 저 그때 이벤트 한번 열겠습니다. 진짜 10만 이벤트 한번 열겠습니다. 10만 구독자 10만 얻고 이제 실버 버튼 얻고 이제 오바마 어서와. 우리 한옥승을 여드름 치료한 오바마 어서와. 우리 최군 군대님께서 하지 마세요! 한글로 생활 감사합니다. 최군 군대님께서 또 한글로 생활 감사합니다. 우리 빠가사리님께 또 5개 감사합니다. 양파가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군대를 가야죠. 그럼 그걸 약간 군대를 가야죠.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사람들. 군대를 진짜 가야죠. 저 20살, 빠른 97년생이에요. 너는 왜안 가냐고 하는데 저갈 뻔했어요. 엄마가 저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여군으로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학교를 왔기 때문에 대학 다 떨어졌으면은 여군 보낸 적 있었어요. 아 이런 거라니 스티커인데. 진짜로. 어머님이 여군을 보낸다고. 네. 2년 그냥 뺑이 칠 바야 돈 버는 게 좋지 2년이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야죠. 아니면 공익이라도 가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빨을 뽑던가 해가지고 공익이라도 가야죠. 79업 안녕.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 저요, 저 운동하는 남자 좋아요. 운동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성신여대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성신이랑 동덕이랑 그거, 아, 수시대. 홍대랑 성신여대랑 동덕이랑 그 다음에 그 동아대랑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근데 성신 준비하면서 동덕 준비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래 여대 다니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는 사람들 붙어가지고 그런 거 브로커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혼 잘 한다고 그런 거 노렸죠.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근데 무슨 근데 인생은 한 방이긴 한데 내가 거기 가서도 기분 탓일 걸 님께서 또한개 감사합니다. 어차피 거기 가서 내가 될 확률은 진짜 낮디 낮다. 왜냐? 나는 진짜 키가 작거든. 일단 키가 작고 비율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미드도 없지. 근데 아세요? 요새 미드 빵빵한 사람들은 다 수술입니다. 아직 모르시네. 아직 안 만져봤죠. 진짜 그거 다 수술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드를 조금 빵빵하다 싶으면은 다 그거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진짜. 이게 뽕인지 아니면은 실리콘인지 아니면 이게 살인지. 저는 살을 찌우면 되는 거지. 살을 치우면 되는 거지. 너판 여냐는, 저 판은 진짜 안 해요. 판 너무 더러워서, 진짜. 진짜 크면 안 드러내놓고 다녀.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진짜 왠줄 아냐? 나는 그때 한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 내가 고1 때 47kg였을 때 B컵이랬대, 얘가. 그때는 진짜 뭐랬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너무 힘들다. 앉아있기도 힘든데. 어째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애들끼리 괜찮냐면서 계속 허리 두드려주고 막 계속 막 어깨 주물러주고 막 그런 적이 좀 많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고1 때. 그런데 이제 살이 점점 빠지더니 이제 미드도 같이 빠지고 이제 뭐
그냥 어깨 쫙쫙 펴고 다녀서 이게 그냥 뭐갈때뭐 사람들 이게 앞에 지나오면은 그냥 바로 막 어깨 빡빡빡 피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다니죠.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약간 항상 좀 무거워가지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항상 이러고 다녔는데 요새는 뭐 그냥 뭐 바로 다니죠. 직립 보행을 하는 거지. 고딩 때 사진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릴까요? 고딩 때 사진 카톡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아유, 너무 못생겼다. 아, 우리 안 걸리는 은지, 가지님이에요. 가지님께서도 한개 감사합니다. 그랬다. 턱 수술 안 했는데. 내 턱이 왜.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나 수염 안 나요, 진짜. 요즘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수염 좀 깎으라고 하는데 진짜 수염 안 납니다, 여러분. 진짜 수염 안 나요. 수염은 안 나요. 겨털은 나도 수염은 안 나. 겨털은 나도 수염은 안 나요. 내 별태. 저 피부요? 요즘에 이거 발라요. 원래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숨 로션만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발라요. 이거 네이처 리퍼블릭 수분 크림 이거랑 요즘
달팽이 크림도 발라. 엄마가 달팽이 크림 바를라 해가지고 달팽이 크림 이거 뭐지? 엘렌실라 에코 가든 홀스 오일 퓨어 골드 리페어 크림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랑 이거 발라요.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오리지널 리페어 크림. 근데 여기 안에는 달팽이 크림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서 하는 거는 숲 로션도 그렇고 내가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짜서 하는 거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별로 그렇게 그게 없다는 쫀쫀함이 없어요. 이런 거는 원래 떠서 쓰는 건 진짜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딱 크림 발랐을 때 진짜 쫀쫀한 거 넣어. 니베아 크림도 진짜 좋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 내가 유튜브 뷰티 방송 진짜 많이 봤는데 유튜브 뷰티 방송 많이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 핸드크림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았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10만 원짜리 화장품이랑 이거를 발랐을 때 그거를 피부 차이를 측정했는데 이걸 발랐을 때가 진짜 더 좋게 나왔었어요. 이거 얼굴에 바르면 진짜 좋아요. 완전 안 발라지거든요. 너무 쫀쫀해가지고. 쫀쫀한 게 아니라 너무 꾸덕꾸덕해서 안 발라지는데. 근데 이거 억지로 펴 바르면 진짜 좋아요. 핸드크림 얼굴에 바르면은 유전 터지지 않냐고요? 고추를 만지자님께 또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니베아 크림이긴 한데, 핸드크림으로 나오긴 한데, 이게 그거예요. 전부 다쓸수 있는 바디로션이에요, 바디로션. 바디로션이에요. 이거 니베아 크림 그냥 니베아 크림 이거 8,000원인가 그거밖에 안해 5,000원인가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무리 좋은 크림을 써도 내 동생도 여드름 진짜 천국이거든? 언니랑 나는 한 번도 여드름이 난 적이 없어. 근데 내 동생은 여드름 진짜 천국이란 말이야. 약간 그런 게 있더라. 각 그게마다. 은지는 노골님께서. 저 이제 끄고 나가볼게요. 난 여드름 존나 나서 피부과 4년 다녀서 피부 개 좋아지면 돼. 아, 진짜요? 그러시구나. 이제 갈게요. 의결 다음 하여?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양파님 증명사진은 안 보여줘요. 증명사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게 살쪘을 때여가지고 조금 나 많이 보여줬었는데. 꺼야 되나? 보이세요? 아, 초점 하나도 안 잡히네. 아, 왜? 아, 왜? 이렇게 보여줄게. 내가 이 정도로 오픈마인드다. 봐, 살 진짜 완전 디룩디룩한데 지금 보면은. 초점을 왜 이렇게 못 잡아? 아, 됐다. 이때 수능 끝나고 나서여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불쌍해. 다시 보여줄게. 팅팅하지? 그래. 그렇단다. 갈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를 타격만
진짜 죄송한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저 우리 별처럼님께서 또 한계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저 이제 좀 있으면 자 순위 때 600위로 내려가요. 진짜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진짜 너무 슬퍼요. 그거 보면 야방이요? 아 근데 서면에 혼자 야방하러 나온 너무 쪽팔려가지고 사람들 너무 다 쳐다봐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킬수 있으면 킬게. 안녕. 우리